된 건가? 된 건가요? 하이요. 잠만. 이거 어떻게? 오랜만이지요? 재하, 재하. 안녕. 안녕하세요. 맞아. 아까 윤진이 위버스 라이브 했죠. 저도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스케줄 끝나고 숙소 와서 켰습니다. 이쁘다. 고마워.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제가 도넛을 먹으면서 하려고 도넛을 시켰거든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중간에 도넛이 오면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잠깐. 너무 배고파요, 지금. 어우, 배고파. 밥 먹었어요? 도넛 먹고 싶죠? 그죠? 저 요즘 도넛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1일 1 도넛 하고 있어요. 채우 누나 오늘 어땠어요? 오늘요? 오늘 굉장히 바빴어요.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었다. 이곳이다. 채원이 보고 도넛 시켰어요? 저 도넛 시켰다고 얼마 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시키셨대? 시로 없어요. 시로는 숙소에 없죠. 저녁에? 저녁에 뭐 먹었더라? 저녁 뭐 먹었더라? 저녁을 안 먹은 것 같긴 해. 같네. 그래서 도넛을 시켰어요. 하이. 도넛 매일 먹는다고 소문났어? 그 꿀언니가 말했죠. 아, 요즘 도넛이 너무 맛있더라. 근데 제가 좋아하는 도넛집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품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시켰어요. 뭐 다른 것도 맛있으니까. 도넛 걸 맞아요. 오늘 TMI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굉장히 피어나에게 자그마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연습하다가, 피어나한테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찍었습니다. 뭐 그냥 연습하다가 찍은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니, 기대해줘요. 찍었구만. 기대해야지. 맞아요. 기대, 기대. 무슨 도넛이야? 제가 오면 보여드릴게요. 도넛을 막 시키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시켰는지. 운동하면서 보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대박. 화이팅. 운동 화이팅. 배고파서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것 같아. 났나, 이미? 왔나? 잠시만요. 저 잠깐 자리를 비울게요.
아싸 왔다. 도넛 왔다. 저 진짜 자랑할 거 있어요 여러분. 저 아 시켰잖아요. 저 요즘 아 마셔요. 도넛 좀 보여줘. 아 도넛에 너무 관심이 간 거 아니에요? 도넛을 보여달래 자꾸. 기다려봐요. 보여드릴게요. 쓰지 않아? 그럼 쓴데 이렇게 약간 완전 단 거 도넛 먹을 때는 마실 수 있어요. 그 뭐야 알을 어떻게 입문했냐면 도넛을 먹다가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가끔은 또 못 마시겠더라고요. 너무 써서. 많이 쓰네. 이 시간에 아? 네, 당연하죠. 저는 밤늦게 아 마셔도 잠이 잘 오던데요? 피곤해서 그런가? 그 아 아메리카노의 카페인이 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어, 근데 어떻게 먹지? 요것은 초코. 아, 맛있겠다. 초코고. 아, 그것은 젊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 다 젊잖아. 아, 이거는 뭐였지? 그, 카스터드 크림, 뭐, 브릴레, 뭐, 이런 도넛이었어. 그 세 개를 시켰거든요. 뭐야 저런 도넛이 있어? 있더라고요. 저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 글레이즈. 저는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 초콜릿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맛있다. 이럴 때 아를 마실 수 있어요. 그냥은 못 마시지만. 너무 배고프죠? 딱 배고플 시간이겠다. 그러네? 거의 11시네. Sorry. 아직도 야자 중이에요? 맛있네. 노래 시켜볼까? 너무 그거 틀어놔야지. ASMR 백색소음 장작 타는 소리. 저 이게 너무 좋아요. 장작 타는 소리에 빠졌어요, 요즘. 요즘 빠진 음악이랄까? 들려요? 장작 타는 소리?
나 진짜 장작 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누구세요? 원래? 도넛 먹고 있었어. 오! 뭐야? 먹을래? 나 하나 먹을래. 대박이지? 제가 여러분, 제가 샐러리를 시키거든요. 아니, 샐러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야? 아니, 어차피 아니, 제가 먹으니까. 샐러리를 이렇게 5kg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실수로 2개 시켜가지고 샐러리 10kg가 와버렸어. 도넛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한입 뺏어 먹으려고 왔어요. 근데 원래 샐러리를 그냥 그렇게 먹어? 우와! 맛있지? 이거는 너무 맛있었지 않아? 우와! 이건 뭔가 카스타드 크림 브릴레 뭐 이런 거? 오! 이건 그냥 기분. 크림 브릴레 그런 느낌 같아. 아까도 했잖아, 너. 맞아. 그러면 전만 가볼게요. 간다고? 그래. 너 편할 대로. 진짜 요거트, 아, 요거트래. 그 도넛 뺏어 먹으러. 안녕하세요, 고고스터요. 아, 신호등이야? 네, 초록색만 있으면 되지. 오! 일단 소리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 미쳤어. 오! 뭐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 안녕. 우와. 우와. 바이바이. 바이바이. 탕후루 도넛이 아니고 크림 브릴레 도넛. 너무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접수. 맛있겠죠. 닭강정 맛있겠다? 난 지금 닭강정이 없는데? 나 지금 도넛 먹고 있는데요? 닭강정? 나 닭강정. 언니 오늘 기분, 맞아요. 저 오늘 기분이 좋아요. 왜냐? 왜냐? 이제 곧 제 첫 피처링 곡이 나오기 때문이죠. 토리킬리 선배님. 매 곡에 제가 피처링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곧이잖아요, 정말. 4월 5일, 한국 시간으로 4월 5일 오후 1시에 나온답니다. 토리 켈리 님의 스프루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이야. 진짜 좋아요, 근데.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듣자마자. 너무 좋다. 그리고 뭔가. 피아노가 진짜 좋아하겠다 싶었어요. 첫 피처링이에요. 뭔가 그 피처링 그 이름 뜨고 나서 피아노가 진짜 저보다 더 좋아해져가지고 너무 뿌듯했어요. 거의 엄마야, 엄마. 엄마, 아빠들. 나보다 더 좋아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 마이 갓! 1번? 오리지널을 먹어볼까?
오리지널이 진짜 오리지널이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08년생이 있구나. 08년생한테 내가 엄마라 그랬다니. 취소할게요. 엄마 엄마 아빠 취소. 우리 피어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지 피어나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맛있다. 뭔가 큰 기대 안 했는데 맛있다. 맛있다. 몇 개째야? 아직 3개 안 먹었어요. 아직 다 안 먹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 뭔가 하나 다 먹고 하나 해치우고 이렇게 먹는 거다. 여러 가지를 같이 먹는 게 저는 좋아요. 이거는 오리지널. 그냥 음악 들어줘? 미안해. 내가 장작 타는 소리에 꽂혀가지고 그 스케줄 이동할 때 차에서 잘 때 장작 타는 소리 듣고 이렇게 그리고 책 읽을 때도 장작 타는 소리 듣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이 장작 타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거 장작 타는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지 이해하실걸요? 진짜? 그래서 난 나중에 집에 장작을 이렇게 장만하고 싶어. 노래 들어줘요? 못 들지? 노래 쓰는 거 너무 고민돼. 왜냐? 여기는 지금 몇만 명이 내 노래를 같이 듣는 거잖아. 이런 잔잔한 노래를 원해요? 아시겠죠? 보라 때리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좋아요. 저 불멍 좋아요. 실제로 불멍을 해본 적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뭔가 그런 소리. 야식 추천해줘요? 야식을 내가 지금 먹는다면 라면을 먹겠어. 라면에 김치. 너무 예뻐.
먹고 싶어? 어떻게 해? 매일 먹어도 근데 매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지? 라면. 차돌라면? 차돌라면 뭐예요? 맛있겠다. 응? 잠깐만 댓글이 너무 빨라. 채원아 만우절 때 어떤 멤버 그림 그렸어? 저 지하 그 백조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저 요즘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애매해지니까 길이가 머리를 또 정작 타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정작 타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장작 타는 소리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장작 타는 소리도 여러 개가 있는 거 알죠? 다 다른 거 알죠? 아까 틀었던 노래 이름 알려주세요. 방금 전에 Blank Space 입니다. 자작나무는 탈 때 자작 소리가 나서 자작나무. 맞아요. 저 아메리카노 마셔요. 09년생인데 친구예요. 09년생? 나랑 9살 차이 나는겨? 대박. 정말 신기하다. 너무 좋지 않아요? 장작 탄 소리? 이렇게 스마트 베이비 스마트 베이비 스마트 하늘 보면 열 가지 간파에서 돌파지 Wanna be you winner 잘 자 안경 잘 어울려요? 아, 아까도 저도 모르게 윙크했잖아요.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이게 얼마 전에도 무슨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카메라 테스트 하려고 감독님이 그냥 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찍은 건데 혼자 막 이렇게 했어. 응? 그래서 테스트 컷에 이러고 나왔던데. 사진을 하도 찍으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모즈가 나와요. 심지어 이런 컨셉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컨셉에서 촬영도 아니었는데. 겁니다. 어우 불편해 못 쓰겠다. 이렇게 쓸게. 'I love you, I love you too.
시력 몇이에요? 저 시력 좋아요. 왜냐면 라식을 했기 때문이죠. 뭐 듣지? 뭐 들을까? 윤진이 노래 한번 들어야겠다. 들어도 심장이 뛰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지금 이 물지 않았어요. 열심히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웃기다. 약이 많이 줄었다. 고양이 하트. 오케이. 고양이 하트. 나 왜 노래를 껐지? 다시 듣깽.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깽. 전주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는 그 노래. 어? 이따가 내 생일이야? 이따가? 어, 이따가? 12시에? 그러면 생일 축하만 해주고 갈게요. 아니, 장작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어, 공부하러 갈게. 굉장히 멋있다. 내가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공부를 하러 간다니. 정말 멋있어. 내 위버스 라이브에도 전혀 공부를 하라. 화이팅! 전 응원합니다. 공부 화이팅! 내일 일이 있어요? 그쵸. 금요일이니까. 화이팅! 힘내봅시다. 슬슬 자볼까? 아 근데 아까 생일이라고 이따가 조금 이따가 생일이라고 한 피아노가 있어서 못 끄겠어요. 안녕. 공부한다면서 분명 보고 있어. 커버곡 내줄 생각 없어요? 있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근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오늘 했습니다. 이 옷을 기억하세요. 이 옷을. 안녕. 오늘 갑자기 종료. 오늘 저랑 같이 라이브 해줘서 감사해요. 아까 조금 있다가 생일이라고 말한 피어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생일 축하해. 안녕. 고마워요. 또 올게요. 장작 소리. 안녕. 생일 축하해요. 너무 급종료? 원래 이런 거지. 뭐 어떻게 끝내. 생일 축하해요. 내일 생일이신 모든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